네,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최근에 주가 수준이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PSK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170억 대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0% 가까운 급등세가 예상되고 시장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34%, 영업이익은 200% 이상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반등의 국면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국내 반도체 캐펙스 다운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중화권향 PR 스트립의 수요 호조가 되고 있고 북미 파운드리향 수요 역시 견조하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업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업체로서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판단되는 상황이고요. 거래선 다변화와 신규 장비 런칭을 위한 개발비 증가 이슈는 이미 안정화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분기부터 외형 성장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진입합니다. 매출액이 84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66억 원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4분기가 다소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계절적인 비수기 때 조금 빠지긴 하지만 3분기 시작된 SK하이닉스의 M16 투자 그리고 북미 파운드리향 투자 역시 4분기부터 수익 강도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경우에는 4분기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보수적 회계 처리를 반영한 추정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800억대로 전년비 150% 이상 급증하면서 기존 컨센 대비 약 30% 이상 방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그리고 4분기의 외형 성장 사이클 진입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변화된 거래선과 메모리, 비메모리를 가리지 않는 PR 스트립의 범용성 그리고 낸드의 고단화 수혜를 감안한다면 향후 반도체 투자의 테마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로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주가 관련해서 현 주가가 올해 실적 대비 PR 밸류에이션 8배 수준입니다. 최근 밴드 최하단 수준까지 주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는 3만 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PSK 공략주로 꼽아주셨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는 3만 2,500원 제시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